안녕하세요. 제주총각입니다. 제가 캠퍼는 아니지만 캠핑용품 중 탐나는 제품이 하나 있습니다. 바로 스탠리 워터저그인데요. 캠핑에서 사용하기도 좋지만 야외에서 맥주를 마실 때 사용하면 오랫동안 시원하게 마실 수 있어서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런데 문제는 가격인데요. 자주 사용하지 않을 거야. 굳이 구매할 필요 없어.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서 매번 살까 말까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. 스탠리 브랜드는 아니지만 제 눈에 확 들어온 워터저그 제품이 하나 있습니다. 바로 미홀 워터저그인데요. 상품 설명에는 스탠리 동일 제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. 이미지만 보면 정말 거의 똑같다고 할 수 있는데요. 과연 스탠리 워터저그의 퀄리티가 나올지 궁금해집니다. 이 제품이 바로 미홀 워터저그입니다. 화면으로 보면 스탠리 제품과 전혀 구별이 안 될 만큼 디자인이 상당히 비슷한데요. 먼저 가격부터 소개해드리면 미홀 워터저그의 판매가는 28,530원입니다. 스탠리 워터저그 반도 안 되는 진짜 놀라운 가격이죠. 설명에는 스탠리 동일 제품이라고 되어 있어서 같은 공장에서 생산이 되는데 브랜드만 다르게 나오는 건가?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. 두 제품이 정말 차이가 없을까요? 제품을 제대로 비교하려면 아무래도 스탠리 워터저그가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스탠리 제품도 구매를 해봤습니다. 뭐 이런 핑계로 구매를 하는 거죠. 멀리서 보면 정말 동일한 제품처럼 보입니다. 옆면에 붙어있는 스티커도 디자인을 따라하려고 엄청 노력한 모습이 보이는데요. 저도 처음에는 별 차이 없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두 제품을 계속 만져보니까 확실히 차이가 느껴집니다. 우선 눈에 확연하게 보이는 차이점은 손잡이 디자인이 다르다는 겁니다. 이건 다를 뿐이지 어떤 게 더 좋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. 스탠리가 투박한 느낌이라면 미홀 제품은 멋을 좀 부렸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. 그리고 물이 나오는 부분의 결합이 많이 달라 보이는데요. 스탠리는 매립이 된 것처럼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지만 미홀은 그냥 억지로 붙여놓은 것처럼 보입니다. 사용하는 데는 별로 큰 문제가 없고 물이 새는 것도 아니지만 미홀 제품은 결합 부위에 틈이 있어서 이물질이 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보통 캠핑을 할 때 주로 사용하는 제품인데 야외에서는 이게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. 디테일한 부분을 보면 역시 오리지널 제품이 좋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. 큰 차이는 아니지만 잠금 장치를 열고 닫는 느낌이 스탠리 쪽이 조금 더 부드럽고 힘이 덜 들어갑니다. 그리고 이 부분은 공기 밸브라고 해야 할까요? 이 부분을 열어보면 스탠리 쪽은 공기 순환이 잘 될 수 있도록 마지막에 톡 튀어나오게 되어 있는데 미홀은 그냥 열리는 느낌만 있습니다. 미홀 워터저그의 장점도 있습니다. 미홀 워터저그는 바닥에 고무로 된 고정 장치가 있어서 바닥에 뒀을 때 쉽게 밀리지 않고 고정이 잘 되는데요. 스탠리는 이런 장치가 없어서 쉽게 미끄러지는 느낌이 있습니다. 워터저그는 보온 보냉 제품이기 때문에 보온 보냉만 잘 된다면 이 정도 제품 차이는 무시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하루 정도 동일한 양의 얼음을 보관했을 때 과연 기능상 얼마나 차이가 있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. 워터저그가 진짜 좋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우선 얼음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차가운 느낌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. 실내 온도와 비슷한 느낌이죠. 그리고 온도 차이가 생겨서 통 외부에 물방울이 맺힐만도 한데 결로 현상도 전혀 없습니다. 보냉이 완벽하게 되고 있다는 뜻인데요. 캠핑을 갈 때 괜히 워터저그를 가져가는 게 아니었네요. 이건 어제 얼음을 담아둔 워터저그입니다. 과연 얼음이 얼마나 남아있을까요? 한번 열어보겠습니다.
보냉 기능이 역시 확실하네요. 실온 상태에서 하루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얼음이 반 이상 남아 있습니다. 요즘 제주 날씨가 엄청 더운데 이 정도면 제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틀까지는 확실히 버틸 수 있을 것 같네요. 그리고 두 제품을 비교해 보면 얼핏 봐도 남아있는 얼음의 양이 비슷해 보입니다. 놀랍게도 기능적인 부분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는 뜻이죠. 미홀 워터저그 성능이 확실히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완전 반전이네요. 저는 스탠리 제품이 당연히 더 좋을 거라는 확신을 하고 진행한 실험이었는데 반전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. 제가 결합을 제대로 안 해서 그런지 꼭지가 결합되는 부분에서 물이 샜는데요. 최대한 꽉 잠궈서 결합을 해야 물이 새지 않았습니다. 그런데 미홀 워터저그는 그냥 적당히 대충 잠가 놔도 물이 새지 않더라고요. 이 정도면 미홀 워터저그가 더 나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캠핑을 갔을 때 주변 사람들이 제가 가져간 워터저그를 보고, 스탠리 워터저그가 아니었네요. 이런 좀 창피한 기분이 들겠죠? 저는 이런 건 별로 신경 쓰는 타입이 아니라 성능이 비슷하고 저렴한 미홀 제품을 사용하겠지만 남의 눈치를 많이 보고 뭐랄까요, 간지가 좀 중요한 분이라면 스탠리 제품을 구매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. 가성비 좋은 제품들이 궁금하다면 제주 많은 제주 총각을 구독해 주세요.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고맙습니다.